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교통약자가 실생활에서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내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들이 담겼는지 박성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실내 내비게이션을 시연하는 시간이 열렸습니다. 지난달 29일 한국고용안정협회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편의증진센터는 서울 역사에서 장애인 실내 내비게이션 현장 체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장애인 실내 내비게이션 기술은 과기부사나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국책사업으로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공공건물이나 교통수단을 장애인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목적지를 입력하면 점자 블록을 기준으로 이동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 발생을 대비한 긴급 호출 버튼도 함께 탑재해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이종성 의원은 직접 체험 행사에 동참하며 앞으로의 기대를 전했습니다. 연구자가 연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정말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좀 더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조금 더 보완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뭐 훌륭한 그런 기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 시대 흐름에 맞는 기술 개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백신 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요양병원과 시설 등의 방역수칙이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등의 방역수칙이 단계적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대면 면회가 허용될 방침입니다. 지난 4월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과 시설의 방역수칙 단계적 완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방역당국은 종사자와 입소자의 75% 이상 1차 접종을 완료한 요양병원과 시설에 대해서는 2주 후부터 종사자의 PCR 검사 주기를 조정합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수도권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에서는 현행 주 2회에서 1회로, 비수도권 1.5단계 지역은 2주에 1회로 완화됩니다. 요양시설은 지역에 관계없이 2주에 한 번으로 줄어듭니다.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는 당분간 최소 주 1회 검사를 유지해 감염 확산 가능성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특히 면회객 기준도 개선됩니다. 면회객과 입원 환자 중 한쪽이라도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대면 면회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별도의 면회 공간과 보호용구 착용 등 최소한의 방역수칙은 유지하되 면회객 PCR 음성 확인 요건은 면제합니다. 백신 2차 접종 시기와 면회실 추가 설치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 계획과 일정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세상의 편견에 맞서 싸우며 눈물로 호소하는 아름다운 엄마들의 이야기가 담긴 영화 학교 가는 길이 가정의 달을 맞아 개봉했습니다. 정두리 기자가 전합니다. 여러분께 여기 무릎 꿇고 저희가 학교를 지키게 해달라고 사정하겠습니다. 장애 학생 부모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특수학교는 안 된다며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 앞에 눈물 섞인 호소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모욕을 주셔도 저희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때리셔도 맞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강서 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 무릎을 꿇었던 부모들.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낸 사진 한 장에서 영화 학교 가는 길이 시작됩니다. 2017년 9월 토론회 현장에서부터 2020년 3월 서진학교가 문을 열던 순간까지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영화는 자녀의 등교를 위해 발벗고 나선 어머니들의 특별한 사연과 그 여정 속에 빛나는 연대와 용기를 담아냈습니다.
네, 뭐 저 역시 뭐 좋은 아빠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 아이를 기르는 아빠의 마음으로 또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작은 응원 또는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담아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염원이 담긴 서진학교가 문을 열고 긴 시간 어려움을 겪어온 특수학교 설립에 희망을 주는 날갯짓이 됐습니다. 특수교육의 역사에서 정말 획기적인 전환점이 바로 이 학교 가는 길에서 다루고 있는 2017년 9월 5일부터 수년간의 과정입니다. 정말 그동안 17년 동안 서울에서 특수학교를 지을 수 없었던 그런 척박한 사회적 조건, 또 그것을 반대하던 지역 주민들의 집요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특히 영화는 학교 설립을 위해 긴 여정을 거쳐온 어머니들에게도 주목하며 그들의 사연을 담아냅니다. 장애가 아닌 아이들의 개성과 재능을 먼저 바라보는 어머니들의 시선을 통해 영화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나와 조금 상황이 다른 사람들, 처지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 그런 공존의 가치와 의미를 되짚어보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 가는 길을 통해서 우리 관객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중분들이 조금 더 나는 어떻게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경기 북부 한꿈학교 청소년들과 봉사단체가 함께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정운선 기자입니다. 의정부 한꿈학교 앞에서는 학생들과 지역장애인들,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나눔, 호두과자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28일, 2021년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사단법인 천사보금자리 봉사단은 찾아가는 무료 간식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경기 북부의 한꿈학교 우리 탈북민 청소년들이랑 같이 함께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방문해서 즉석에서 간식 요리를 나눠드리고 있는데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든지 찾아갈 마음의 준비는 항상 돼 있습니다. 천사보금자리 봉사단은 정기적으로 경기 북부 지역의 장애인과 저소득 홀몸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찾아가 현장에서 직접 간식을 만들어 제공합니다. 이번 나눔은 의정부 장암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진행되었으며 특별히 그곳에 위치한 한꿈학교 학생들도 나눔에 참여했습니다. 사단법인 천사보금자리 봉사단원들은 오전부터 호두과자를 구원해 준비하고 수업을 마친 학생들은 지역의 장애인,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봉사단이 만든 간식을 나눴습니다. 여기 밖에 계신 주민들에게 맛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다고 해서 한꿈학교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도움받는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이어나가는 봉사단의 나눔의 실천이 학생들 가슴에 이웃사랑을 심어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국악의 본고장 전라북도 남원시가 우리 전통문화예술인 국악을 더 많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국악의 본고장 전라북도 남원에 있는 남원시립국악연수원에서 낮 시간이 어려운 직장인과 시민들을 위해 국악연수 야간반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습 분야는 판소리와 가야금, 무용, 사물놀이 4개 반으로 운영되고 국악 강습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시간 동안 노암동 남원시립국악연수원에서 진행됩니다. 전통 국악을 배우면서 우리 소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고 국악에 대해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악연수 야간반 운영은 남원 시민들의 국악에 대한 관심과 전통문화예술의 도시 남원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은이었습니다. 전북 임실군의 대표 관광지 사선대에 사계절을 담은 대규모의 화원을 만듭니다. 최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 임실군의 대표적인 관광지 사선대에 사계절이 아름다운 화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사선대는 4명의 신선이 놀던 곳이라는 뜻으로 빼어난 경관이 으뜸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지난 1985년 사선대 일원이 국민 관광지로 지정됐습니다. 실제 사선대는 옥정호와 임실 치즈 테마파크 등과 함께 임실군의 대표 관광지이자 국민 관광지로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민 임실군수는 지난 22일 사선대를 찾아 화단 조성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코로나19로 안전 여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군민들의 지친 심신에 큰 위로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원이었습니다. 복지TV의 지역방송 사장단이 질 높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7일 복지TV 본사에서 전국 지사장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회의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된 가운데 각 지역방송의 현안을 파악하고 질 높은 콘텐츠 제작을 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전국의 우수한 장애인 기업과 예술인 등을 발굴해 소개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등 복지TV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다짐을 더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복지TV 대전방송 이준호 사장이 임명됐습니다. 국기원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국기원 제2건립 원년 선포와 국기 개양식을 개최했습니다. 국기원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국기원 제2건립 원년 선포와 국기 개양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동섭 국기원장은 내년 개원 50주년을 맞아 제2건립을 통한 세계 태권도 본부 국기원의 제도약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국기원은 지난 2월부터 국기원 제2건립 추진단 등 특별팀을 구성하고 다양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쿄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태극 전사들의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오는 8월 개최되는 도쿄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4월 30일과 5월 4일 양일간 11개 종목 140여 명 선수단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들에 대한 2차 접종은 이달 하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선수단 그리고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직원과 관계자들은 이달 중순 1차 접종을 받습니다. 한편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는 화이자 백신을, 기타 지원 인력은 백신 접종 지침에 따라 30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30세 미만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합니다. 전남 고흥군이 범죄에 취약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스마트 안심터치를 지원합니다. 고흥군이 여성 친화 도시 기반 조성 사업으로 범죄에 취약한 여성들을 위한 내 손 안에 지킴이 스마트 안심터치 지원 사업에 나섰습니다. 스마트 안심터치는 비상 버튼이 장착된 휴대폰 뒷면에 부착하는 액세서리로 위급 상황 발생 시 비상 버튼을 3초에서 5초 동안 누르면 비상 메시지와 위치 정보, 그리고 현장 상황 녹음 파일 등이 사전에 등록된 5개의 전화번호로 전송되는 시스템으로 비상 시에 즉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흥군은 가정폭력 피해 재발 방지와 각종 범죄에 노출된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와 한부모 모자 가정 등의 스마트 안심터치 500대를 지원하게 됩니다. 전남 순천시가 정유재란 역사공원 평화광장에 문을 열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8일 해룡면 신성리 옛충무초등학교에 순천 정유재란 역사공원 평화광장을 개장했습니다. 이날 개장식은 허석 순천시장을 비롯해 순천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 의원과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역사공원 평화광장의 개장을 축하했습니다. 순천 정유재란 역사공원 평화광장은 최후의 격전지 순천에서 정유재란과 민초들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아픔의 기록을 승화한 조각상들과
평화의 문구가 기록된 1597개의 판석, 그리고 정유재란의 기록이 담긴 히스토리월로 구성됐으며 이는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남 여수시가 여순사건특별법 촉구를 위해 국회를 찾았습니다. 여수시가 지난달 26일 여순사건 발발 73년 통안의 세월 특별법 촉구를 위해 73시간 국회에 상주하며 활동을 펼쳤습니다. 여순사건특별법안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52명의 동의로 발의됐으며 지난 22일 행안위 법안 소위를 통과해 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다른 안건에 밀려 상정되지 못해 5월 국회 처리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이에 여수시는 지난 1월 구성한 여순사건 홍보단과 국회에서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국회에 상주하며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유가족들의 한 맺힌 73년을 위로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특별법 처리 촉구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임창민 작가의 초대전이 전남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미디어 아트로 색다른 전시를 선보이는데요. 보도에 이소영 기자입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사진처럼 보이는 창 너머로 펼쳐지는 미세하게 움직이는 풍경 영상이 절묘하게 숨겨져 있어 마치 시간이 멈춰진 듯합니다. 여수 장도 전시실에서는 지난달 20일부터 임창민 미디어 아트 작가의 초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작가의 대표 시리즈인 인투어 타임 프레임을 비롯해 처음 공개하는 신작들까지 총 25점의 작품들이 오는 6월 13일까지 펼쳐집니다. 작품의 액자 프레임 안에 영상 프레임 장치를 만들어 외부 이미지와 내부 이미지가 순환하는 구조는 관람객들에게 자신의 이야기 등 다양한 해석을 이끌어내도록 유도해 감상하는 즐거움은 두 배가 됩니다. 미디어 아티스트 임창민 작가의 인투어 타임 프레임전입니다. 사진과 영상의 결합을 통해서 공간이 주는 새로운 느낌을 표현했습니다. 스틸과 무빙, 즉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고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진과 영상을 결합한 작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육안으로 식별하기 힘들지만 흘러가는 시간을 고정된 사진 속에 담아낸 그의 작품들은 고요함과 차분함을 느낄 수 있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 번쯤 가보고 싶지만 실제로는 갈 수 없는 풍경을 담아낸 이색 작품들은 미디어 아트가 관객을 공간 속으로 빠져들게 해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어서 오늘도 한마디입니다. 오늘도 한마디 정경수입니다. 장애인구의 고령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0년도 등록장애인 현황자료가 공개됐는데 등록장애인의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조사된 것입니다. 지난 한해 새로 등록한 장애인은 8만 3천여 명으로 등록 장애인은 263만 3천 명으로 늘어서 전체 인구 대비 5.1%입니다. 등록 장애인 수와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은 서비스가 확대되고 장애 등록 제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요. 2010년부터는 전체 인구 대비 5% 정도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고령화와 함께 65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 수가 지속 증가했습니다. 2010년 37.1%에서 지난해 49.9%로 올라 장애 인구의 고령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한 해 새로 등록한 장애인 중에 65세 이상 노년층 비율은 55.1%나 됩니다. 인구 변화와 이에 맞춘 복지 서비스가 심도 있게 고민되고 있고 장애와 고령인 중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 대한 복지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현황 자료를 분석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이에 맞춘 지원을 고민하는 데까지 빠르고 촘촘한 계획이 나와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알록달록 봄꽃이 피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따뜻한 봄 날씨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기념일이 이어지면서 각종 모임과 나들이 계획 증가가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각별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하루빨리 코로나19 없는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